오늘 로컷 뉴스 2024년도 5월 30일자 기사입니다. 다음 달 2일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열려라는 기사입니다. 신원식 샹그릴라 대화 참석 계기로 회담 개최 대응 논의. 예, 한국과 저기 미국, 일본의 국방 수장들이 내년 2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3국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냐 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1일부터 4일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 열리는 제21차 아시안 안보 회의에 참석합니다. 회의 개최 장소로 이내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로 불리는 이 회의에는 각국의 국방 장관들이 참석해 다양한 양자 회담도 진행됩니다. 신 장관은 내달 2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북한은 최근 군사 정찰 위성 2호기 발사를 시도했다. 실패했고 탄도미사일 발사하며 도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3국은 작년 12월부터 가동한 한미일 북한 미사일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 체계 운영 성과를 평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도 열립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견제 성격인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의 첨단 군사기술 개발 협력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할지도 주목된다.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내달 1일 중 개최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는 양국 간 군사교류 걸림돌로 지적됐던 초계기 레이더 갈등을 해결할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도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항이 함정 근처에 날아온 일본 해상 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으며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항 근처에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작년 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에서 재발 방지책을 만들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에 갈등이 봉합될 수 있으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중 국방수장의 만남도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신 장관은 30일 캐나다 내달 1일에 필리핀, 프랑스 등과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국방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당선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도 샹그릴라 대회에 참석하지만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장관은 또한 내달 1일 경제 고조 속 위기 관리 역량 강화를 주제로 연설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설을 통해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규탄하고 국제적인 관심 불러일으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샹그릴라 대회에서는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참여해 영국, 필리핀, 캐나다 등 주요국 국방 고위 관계자들과 회담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선 사성 장군이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21차 아시아 안보회의의 신원식 국방장관이 4일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는 제21차 아시안 안보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에 공조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아시아 안보 회의에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참석하여 각자 회담도 진행되어 한중 회담도 기대됩니다. 여기 중국도 아시안이 오겠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샹그릴라에 참석해서 무기 원조 같은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사는 한미일의 공조도 중요하고 아시아인들과 같이 북한이 만약에 핵을 공격을 시작했을 때 아시아 어느 국가라든지 다 같이 단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 그리고 우리는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일본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렇게 이 사람들 전부 적으로만 이렇게 간주할 게 아니라 친화 정책으로 서로 경제 교류나 정치적 외교 이런 것들로 해서
동북아시아 5개국 동맹도 이번에 이 북한을 겨냥한 이런 회담처럼 그런 것도 열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각 요즘은 세계는 각자 나토나 유럽연합이라든지 이렇게 한 나라가 불상사 어려움에 공격을 처했을 때는 다 모여서 도는 것처럼 우리 아시아인이라든지 또는 동북아시아 또는 뭐 이런 아시아들끼리 북한의 핵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하고 같이 모아서 회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노컷뉴스 2024년도 5월 30일자 기사 다음 달 2일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열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